데뷔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황신혜. 그녀의 결혼 생활에는 여러 번 위기가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황신혜는 1963년생으로 올해 59세이다. 지난 1983년 MBC 공채 16기 탤런트로 데뷔했다. 데뷔 당시부터 예쁜 미모로 주목을 받았다. 1980년대 얼굴이 컴퓨터로 그린 듯이 완벽해서 컴퓨터 미녀라고 불렸다. 당시에 하도 인기가 많아서 TV에서 컴퓨터의 컴이라는 글자만 나와도 황신혜의 이야기였다고 한다. 황신혜는 1987년 돌연 결혼 소식을 전했다. 한창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결혼 상대는 바로 국내 굴지 패션 기업의 아들이었다. 미모의 여배우와 재벌 2세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잦은 해외 출장,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였다. 황신혜는 당시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시댁이었던 재벌가에 단 한 푼의 위자료도 필요하지 않으니 그냥 이혼만 해달라며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이에 위자료 0원으로 합의 이혼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본 황신혜의 재벌가 시아버지가 보는 눈이 두려웠던지 마음이 쓰였던지 추후에 아파트 한 채를 주었다. 황신혜는 1993년 13살 연상의 대미교포 사업가와 결혼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결혼식도 못 올리고 4개월 만에 파혼했다. 이렇게 결혼에 운이 없었는데 1998년 또 다시 결혼 발표를 했다. 3살 연하의 금융업계 종사자였는데 시댁은 중견 기업이었으므로 이번에도 재벌가 자제와 결혼한 것이었다. 결혼 후 황신혜는 딸을 낳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가는 듯 했다. 하지만 2005년 결혼 7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황신혜는 당시 딸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 많은 고민을 했지만 딸이 학교를 간 이후에 이혼하면 더 놀림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차라리 빠르고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자고 결심했고 국내 여자 연예인 최초로 공식으로 이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는데 황신혜는 결혼 당시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인터뷰를 이혼 후 했다. 그때 결별 후에도 우리는 아이의 아빠 엄마이자 좋은 친구로서 웃으면서 지내겠다. 앞으로 연예계 활동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뜻을 전한 바 있었다. 황신혜의 딸인 이진희는 성장 후 모델로 활동하며 엄마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12살이 되어 기사를 보다가 엄마 아빠의 이혼 소식을 알았다고 전했다. 황신혜는 이혼 당시 딸에게 제대로 이혼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후 딸과 폭풍 소통하면서 더 가까워졌으며 불도 없는 친구처럼 지낸다고 한다. 두 번의 이혼을 하게 됐지만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황신혜의 앞날을 응원한다.